2013 LPL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 IG와 LMQ의 경기입니다. 현재 IG는 5위 10승 10패고요. LMQ는 7위 7승 13패입니다. 각자의 마지막 경기가 되겠죠. 확실히 LPL을 보면은 재밌는 게 이런 밴이나 이런 그 메타 자체가 한국이랑 약간 다르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팀들 같은 게 한국이랑 그나마 좀 유사한 네네 네, 밴픽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뭐 물론 뭐든지 가봐야 알지만은 국뽕을 안 취할 수가 없어요. 국뽕에 취하면 큰일 나면 탈나요. 아 그래서 저도 최대한 자제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 뭐 유럽이나 북미나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다 메타가 한국 메타랑 비슷해요. 그런 걸 가지고 또 굳이 말하자면 국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좀 조합이 시청자 여러분들 의아하실 텐데 투 캐스터의 1해설 조합이거든요. 아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만큼은 네. 지금 해설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명쾌하고 정확한 해설 네.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LPL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사실 숨겨놨었던 잠재력을 사실은 봉인을 해놨었거든요. 해설로서의 역량을 봉인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개인 방송하는 거 보면 다 봉인해 놓은 실력이에요. 원래 제가 그 풀면 터지죠. 롱판다네요. 엑조디아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국정원에서 저 잡아가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국정원이 요즘에 여러 가지 활약하고 있는데 그럼 큰일 나니까요. 그럼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 이제 두 명의 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뽕으로 쓴맛을만 봤습니다. 제드 각자 네. 제드 이거 이런 거를 가져가는 건 결국 키드도 제드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예상으로 그렇게 잘하지를 못했었어요. 정글만 안 가면 됩니다. 레지날드보다 잘하면 되죠. 네. 그렇죠. 네. 레지날드도 못하기 힘들지 않아요. 레지날드보다 잘하면 되고 네. W만 W 안 써도 레지날드보다 잘할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자, 리신 제드를 왜 풀어주냐면 네. 고전파나 뭐 다대 이렇게 제드를 잘하는 선수들이 아직 중국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슬슬 연구 중인 상태고 오히려 그렇죠. 카사딘이 더 많이 쓰이는데다가 여러분 같으면은 흑지 수준으로 막 제드 하는데 배나고 싶겠어요? 자막 중지 좀 눌러주세요. 알아서 막 타워에 4대 맞아주고 막 그러는데 자크 리신 자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버티기만 해준다면은 후반에 아무래도 뭐 정말 그 한타에서 영향력이 좀 있다 궁극기만 잘 써줘도 라고 해설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네. 자크는 정말 망하지 않으면 1인분은 무조건 하는 챔프라 네. 근데 망하기도 쉽지 않은 설계로 돼 있거든요. 오 바이 일단 보이거든요. 바이 챔스 봤어요. 봤나요? 네. 봤어요 챔스. 개인적으로 PD가 제이스 골라왔으면 좋겠네요. 제이스 바이 픽했습니다. 일루전 네, 이러면 정글 제드는 아니고 미드 제드겠죠. 네. 근데 자르반이 지금 벤이 당 상태에서 어쨌건 바이란 챔프랑 같이 시너지가 좋으려면은 돌진하는 접근형 탑솔 라이너가 좋거든요. 네. 그라가스. 돌진형 탑솔 라면 대표적으로 가렌이 있죠. 아니 정말. 가렌 돌진이라기보다는 돌진이죠. 돌진이 빠르게. 이속이 증가하죠. 아니요. 소용돌이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죠. 휴를 누르면서 이속이 증가하는 가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그 스킬 하나 읽어보면 다 좋거든요. 침묵도 있고 네, 사기죠. 네. 시에 들어가면 피도 차고 그렇죠. 뭐 그냥 전투 안 하고 있으면 피도 차고 그렇죠. 지금은 탑 그라가스도 사실은 중국에서도 그라가스도 나오고 요즘에 또 한국에서도 그라가스가 계속해서 연구 중이고 챔스 결승전에서도 또 그라가스 나왔기 때문에 돌진형 하면 또 그라가스 아니겠습니까? 탑도 되고 그렇죠. 네. 드레이븐 잭스. 그렇죠. 아무래도 돌진형이라면 잭스가 도약감 한 번에 팔짝 뛰는 것까지 그렇죠. 뱅뱅 돌면서 네 그렇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뭔가 빨려들어 소용돌처럼 빨려들어온 것과 리프 제대로 된 리프하고는 좀 다르죠. 네. 네. 그런데 가렌과 잭스 1대1로 싸우면 가렌이 이겼습니다. 너프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겼습니다라는 데서 네. 상성상으로 가렌이 좋았어요. 왜냐면 반격을 돌려도 그 이 스킬은 데미지가 박히거든요. 오 랭가. 오 맞. 이거 그러면 네. 네 유일하게 중국에서 버그를 사용하는 랭가가 PDD거든요. 네. 골은 있을 때 빨아야 돼요. 글로벌 랭이 네. 아니에요. LPL에서는 그렇죠. 한번 클랜 배틀에서도 랭가는 밴을 시켜놓습니다. 네. 네. 하지만 LPL은 시키지 않아요. 후려죠. 버그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하여튼 리산드라도 나왔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랭가와 리산드 한 번씩 나왔는데 아 랭가 두 번 나왔죠. 리산드는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그냥 걸려드는 대로 쓰는 것일 뿐이었고 랭가는 피디딘을 그래도 버그를 썼지만 다른 선수들은 쓰지를 못했어요. 네. 네. 안 쓴 건지 못 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못 쓴 거 안 쓴 거겠죠? 안 쓸 이유가 있나요? 그럼 못 쓴 거겠죠. 아니면 아예 픽을 안, 원래 안 하는 게 맞죠? 몰랐거나 랭가가 아니어도 뭐 그냥 막 한국에서 랭가 쓴다길래 자기도 한번 써볼까라고 했던 걸 수도 있겠고요.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PDD의 랭가 분명히 파괴력 있는 모습 보여주긴 했었던 랭가거든요. 그리고 역시 챔스 받니 바이 1루전에 바이가 얼마나 또 활약을 펼칠지 이것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키드 이미 제대로 한번 보여줬었습니다. 네. 잘 해줬고요. 쯔타이는 베이는 아직 뭐 와타부타 미리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기에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트위치로는 근데 베인이 워낙에 오래된 챔프라 네. 원딜 포지션을 하는데 베인을 아예 정말 쓰레기만큼 못한다 이런 선수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워낙에 베인을 잘하는 선수에 비해서 조금 뭐 떨어진다 이런 거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뭐 앞구르고 3타 때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인은? 그렇죠. 네. 네. 명쾌한 해설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명쾌하네요. 3타 때리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때리면 다 죽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버 볼트 그 팍 3타 그 때리는 그 맛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베인을 정말 좋아하죠. 설계를 네. 진짜 잘 만들었어요. 베인이라는 원딜이 네. 재밌죠. 정말. 기본적으로 네, 설계가 이 스킬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매력 있고 잘 만들어진. 저게 유저 아이디라고 그러, 그 네. 유저의 아이디어라고 그래요. 근데 네. 페이스북인지 뭐 트위터인지 뭐 해가지고 얼마 이상 뭐 하면은 그거를 반영해서 저 중국인이라고 저도 들었었는데 정확한 카더라라 아무튼 그렇게 유저 아이디로 만들어진 게 베인이라고 해요. 네. 예, 만 명 초대인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렇게 라이엇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았죠. 유저들의 뭐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이벤트 예. 실제로 했던 이벤트 같은 걸로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또 아이오니아의 장화가 있고요. 네. 스토리도 그것 때문에 바뀌었었고요. 저는 여기 아이디어 잡는다. 안티 디스펠 창고 진입 장벽이 확 올라가네. 네, 너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약간 라이팅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진입 장벽이 올라가면 네. 보는 프로들과 아마추어의 격차가 확 벌어지거든요. 확 벌어지고 보는 즐거움은 끝내주게 네, 재밌죠. 네, 그죠. 네. 이제 뭐 유입될 만큼 유입이 돼서. 네. 하지만 이제 일반 유저들이라는 게임에서는 이제 엄마 아빠 찾는 말들도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창고 컨트롤하는데. 창고는 저... 사실은 그 아발론이나 카오스 온라인 같은 창고 없이 단축키로 그냥 창고에서 그냥 네. 아이템을 그 자리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집에 안 가고 계속 싸우는 거죠. 그죠. 네. 메타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테온이. 점프해서 스턴하는데 안티를 딱 먹고 네. 흡수한 다음에 그냥 까고 그쵸. 뭐 이런 거죠. 그럼 이제 판테온은 쓰레기가 되는 거고요. 네. 가렌 이런 게 뜰 수도 있습니다. 침묵을 걸면 안티를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이캐스터 1회설에서 1캐스터 2CCB로 바뀌었는데요. 안티디스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모든 이 스포츠나 게임들이 룰이 어려우면 이해하긴 어렵지만 그걸 이해하고 나면 어려울수록 깊이가 있기 때문에 재밌죠. 진짜 네. 재미있는 있어요. 근데 이해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어려운 네. 거지. 그것들을 이렇게 얼마나 가운데서 조율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보면 축구와 야구가 있잖아요. 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축구보다는 야구가 훨씬 더 재미있는 스포츠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야구는 룰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축구는 단순하죠. 공 하나 가지고 넓은 데 뛰고 골 넣으면 돼요. 그렇죠. 아주 심플한 룰이에요. 네. 거기서 손대면 안 되고 몇 가지 이제 반칙 뭐 옵사이드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룰을 이제 만들어 복잡 만들어진 건데 네. 그 외에는 뭐 복잡한 게 진짜 없긴 하죠. 그래서 절충한 게 이제 그래서 미식 축구가 진짜 재밌습니다. 미식 축구가 정말 어렵거든. 진짜 재밌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 네, 이해하면 정말 룰북이 거의 막 거의 가장 세계에서 거의 복잡한 스포츠인데 네. 아, 그렇군요. 이해만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했었거든요. 미식 축구를 저도 매든이라는 게임으로 룰을 아, 배웠었는데 저 매든 그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실제로 그 스포볼을 보면 네 정말 재밌어요. 아 미쳐요. 그거만큼 재밌는 경기 없어요. 네. 게임 보죠. 아니 오늘 이거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위기가? 왜요? 말씀해보세요. 뭐, 어떻게 이상하죠? 자꾸 반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정도가 좀 지나치는데 그러니까 YG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LMQ가 네, IG를 LMQ가 IG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1월 그게 아닌데 말이야. 원래 동네 그 학교에서도 빵 셔틀도 한번 발끈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럴 때는 사실은 그 짱도 약간은 좀 그 봐주는 게 있습니다. 움츠러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분위기 봐서 해야 되는데. 정말 분위기 잘 봐야죠. 네. 지금 거의 막판이기 때문에 있는 힘껏 한번 발끈해 보는 거예요. 대인이라더라도 지금 상대가 이즈리얼인데요. 게다가 이제 PDD 같은 경우에 출발 자체를 굉장히 늦게 하는 바람에 자크한테 좀 많이 밀리고 있죠. 지금 약간 주도권을 뺏겼어요 본라인에서. 네. 어쨌건 자이라도 어느 정도 라인 푸시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챔피언이기도 하면서 이즈리얼이 가장 중요한 게 2렙을 먼저 찍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라인 한번 밀어놓고 나면은 못 나오게 네, 어느 정도 못 나오게 계속 포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자이라도 워낙에 또 공격적인 서포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둬버리는 네. 오! 집에 갔다 와야 될 분위기인데요? 이거 집에 가면 체력 털의 체력이 한 3분의 2가 날아가겠는데요? 확다 계속 놓치고요. 저 그러니까 프로레벨에서 본라인 1렙 싸움이 정말 중요한 게 저유거든요. 한번 주도권을 뺏기게 되면 계속해서 디나이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나 베인 같은 경우에는 평타로 계속해서 체력 수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막타도 거의 못 먹고 있어요. 막타가 아니라 평타 때리는 네. 것도 지금 자이라가 계속해서 바이가 와서 풀어줍니다. 이것도 갱이 아니라 그냥 풀어주러 온 건데 바이도 지금 체력 많이 달았어요. 리신 뒤로 또 돌아 들어오고요. 네. 그러면 바이가 여기서 노상가죠? 그럼 바이는 여기서 노담 라인 알아서 크세요. 이리 얘기. 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치타의 체력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러네요. 투돌 안에 포션까지 들어오네요. 자 제드 그리고 랭가 다 영약 스타트인데 먹을 타이밍 자체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지 않아요. 네, 리신은 지금 카정 돌면서 와드 받고 바이 동선 확인하죠. 근데 저것도 지금 저것도 신기한 게 카서스가 음파 맞았는데요. 이거 안 되는데요. 이거 고스란히 리신한테 돌아가네요. 여러모로 힘들... 샤오샤오까지 3초 왔어요. 하지만 잡히고 근데 이거 잘하면은 네 둘 다 스타일이 킬 잡겠는데요. 네. 이거는 셋 다 잡을 수도 있을 것만 같은 가지 못하죠. 네 보호막과 전멸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거 굉장히 아쉬운데요. 근데 제드가 카사스를 지금 밀어놓고 압박하는 것도 아니라 제드도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여기가 먹었어요. PDD 일단 PDD가 풀어줘야 되는데 자크가 그렇게 허락하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어쨌건 6렙 타이밍 때 분명히 젤리까지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패시브를 빼놓겠다라는 건데 안 죽겠는데요. 안 죽어요. 네, 안 죽어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네 패시브를 못 뺐어요. 패시브 한번 빼야지 킬각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발까지 옵니다. 근데 자크 집에 안 갔어요. 자크 집에 안 갔어요. 자크 집에 안 갔어요. 죽 조각 먹고 버티는 건데 약간 타워 쪽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저 어흥 한번 바이 바이 이건 한번 정말 금고부석이 안 들어갔어요. 네 이게 바이가 사실 챔스에서 이 뱅기 선수가 미친 듯이 자세로 그렇지 잘하기가 이렇게 만만한 챔프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동 타격 외에는 뭐 타겟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휘감는 뿌리예요. 자이라 판다비 선수의 자이라가 너무 공격적이라 어제 그 코치. 게임의 주인공이 거의 롱판다 선수여서 자꾸 볼 때마다 상기되네요. 이거 리신 왔는데요. 오래됐는데 약간 좀 헤매긴 했습니다만 오마 네 아슬아슬했네요. 야 겨우 살았어요. 네. 겨우 살았네요. 제드 궁극기 한 번 제발 노리고 싶은데요. 바운스예요. 이거는 여기까지거든요. 네, 잡혔어요. 이거 탱크업으로 잘 끌어야죠. 탱크업으로 잘 끌어야 돼요. 근데 잡기가 못 잡나요? 한 대씩인데 못 잡아요. 못 잡았어요. 아직 몰라요? 키드는 포기 안 했어요. 키드는 포기 안 했어요. 그동안 이렇게 판단 너무 좋은데요. 저렇게 패시브가 남아있는데 자크한테 다이브하는 건 네 이거는 랭가를 풀어줘야겠다 안 그럼 답이 없다라고 생각 판단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 저것도 못 풀었습니다. 지 라인을 신경 쓰지. 지금 키드도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카서스가 지금 CS 차이가 지금 상당히 납니다. 20개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네. 본인도 살 겸 PDD도 풀어줄 겸 탑으로 로밍을 왔습니다만 패시브를 빼는 것에 그쳤어요. 아직까지는 뭐 랭가와 자크 근데 지금 버그가 있기 때문에 랭가가 거의 공템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제드도 공템
이러면 라인전에서 밀 때 한타 각이 좀 안 그려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죠. 뭔가 이제 암살을 노리는 그런 조합을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랭가가 버그 때문에 방템을 가도 딜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요? 네, 정리 영상까지만 올려도 네. 심지어 지금은 특보까지 사양이 돼서 요즘엔 신성의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특보 하나에 방템만 들들마도 원딜 한 번에 죽어요. 그럼 랭가가 방템 일단은 양아래 먹기까지는 뭐 기본이니까 그 정도까지 그 다음 네. 템을 봐야겠네요. 그리고 베인은 이제 겐자식으로 3도란까지 갔습니다. 라인전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이즈리얼 상대로 3도란을 가는 게 여는 스택만큼이나 사실은 좀 중반 딜로스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저게 어찌됐건 베인은 모라카 노이검이 나와야 되는 그래야지만 딜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3도란이면 중간 딜로스가 아니라 초반 딜러스니까 지금 반짝 좋고 네, 후반도 딜러스가 있다. 지금은 좋아요. 얘기죠? 지금까지 딱 좋아요. 예, 네, 요거 집에 가기 이즈리얼 집에 가기 전까지. 네. 아 이게 맘 먹은 대로 안 돼요 이제. 자꾸 거인의 어리티 나왔거든요. 아 뭐 미스틱 샷에 뿔 발라놨는지. 리신이. 근데 와드를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있다는 건 알아요. 시간만 잘 끌어줘도. 쓴 건가요? 버그 안 쓰는데요? 버그 안 쓰는데 매너남이에요? 금지시켰나요? 저번에 쓰고 나서 야 하지마 근데 그 상황이라는 게 사실 네 아무튼 네, 이거는 클라이언트상에서는 분명히 버그가 나가고 있을 거고 네. 아마 쓰지 말라라고만 해놨는지 어떻게 지 자세히 듣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 아파요 근데 저게 만약에 쓰지 말라라고 했을 거면은 그럼 밴을 시키죠 네. 쓰지 말라라고 랭가를 해도 되지만 버그는 쓰지 마라. 이거는 말대로 굳이 할 그게 아니죠. 말이 안 되죠. 네. 뭐 바로 먹다 실수로 막 그거 쓰면은 몰스페 처리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뜻 네.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럴 거면은 글로벌 밴을 시켜서 아예 픽을 못 하게 하든지 픽을 열어놨다라는 거는 사실 다 오픈을 해놨다는 건데 바위가 있다는 거 아나요? 글쎄요 라인이. 어. 어 일단 기동성이 들어왔거든요. 이건 잡아야죠. 이건 잡아야죠. 버그. 아 버그를 쓰고 싶은데. 아 쓸상을 안 줬네요. 궁으로 도망갔어요. 패시브는 없는데. 아쉽게 됐네요. 일단 음파는 맞지 않았습니다. 저기서 그림자로 지나가도 저 슬로우는 걸리나요? 아니 방금 묻은 상태에서 그림자를 걸고 네. 안 묻은 상태로 가면은 슬로우 네, 안 걸려요. 아 고통의 벽을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네 패스할 수 있습니다. 사기죠 그게 되면 굳이 그걸 슬로우로 묻히고 네. 또 탑, 가는 타워는 밀었습니다만 글쎄요 랭가가 생각보다 지금 이제 로밍으로 포즈할 때거든요 이러면 공기 타이밍 돌아올 때마다 다른 라인을 좀 풀어주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드도 저 카서스가 탈진을 들고 있으면 암살각이 초반엔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야만의 몽둥이나 몰라카 나이검까지 나와야지 이제 그나마 평타 딜 때문에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각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못 잡아요. 용갑의 지팡이가 나왔고 게다가 CS 타이도 좀 상당히 벌어진 편이에요. 뭔가 공템으로 갑니다. 네. 요무 올리면서 탈무용 같네요. 네. 네 백도어와 어느 정도 암살에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저런 식으로 아이템을 갔었죠. 네. 사실 랭가가 저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어차피 저렇게 되면은 탱이 안 되기 때문에 한타 합류해봐야 거의 마스터이급으로 그렇죠. 네, 한타 이거나 그냥 네. 아무것도 못하고 죽거나. 그러면 그냥 백도어 랭가가 백도어가 워낙 좋잖아요. 저희 최상급이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백도어와 돌아다니는 거 암살 하나둘 혼자 다니는 거 암살하는 그런 용도로. 그리고 사실 랭가가 지금도 꾸준히 쓰였던 이유 중 뭐 몇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뼈이 발목거리의 효율 때문이거든요. 아 그렇죠. 800 골드 치고는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초중반에 야만의 몽둥이와 뼈이빨까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요무 혹은 뭐 야만의 몽둥이와 뼈이빨 정도까지 나왔을 때 원딜을 한 번에 암살할 수 있는 딜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자크가 랭가하고 힙싸움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거든요. 1대1로는 일단 자크가 이길 수 절대 이길 수는 없는 지금은 이거는 그냥 안 쓰네요. 네. 네. 아 왜 안 쓰죠? 네 잘 모르겠어요. 썼었는데 BDD 네. 네 굉장히 잘 썼었거든요. 욕먹었나? 선수한테 욕먹었나요? 글쎄 근데 안 쓸 거면 굳이 저는 아직까지도 네, 랭가를 아, 물론 뭐 백도어나 이런 거 좋긴 해요 근데 너무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이제 하이리스크인데 꼭 무조건 하이리턴도 아닌 네 어쨌든 리스크만 높은 네. 근데 폭딜로 따지면 사실 랭가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손꼽히는 폭질형 챔프라 강화 Q의
그 개수 자체가 워낙 괴물급이라. 정면 칼과 점을 쓰네요. 분위기 자체는 좀 수세 몰려 있네요. 아이지가 네. 좋지 않죠 절대. 지금 이런 어떤 그 그렇게 강팀의 포스가 아니다라는 것도 참 적세지감이네요. 그렇죠. 네. 피디디 일루전 샤오샤오 쯔타이 이런 초호화 멤버라고 느껴질 만한 선수들인데. 네. 네. 이 격세지감이 하루마다 느껴집니다. 네. 여기는 좀 그런 동네예요. 네. 말 그대로 일주일 동안 웬 상점벽에 일어났는지. 아, 네, 와드를 잘 깔아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루저 굉장히 빠르게 오라클을 마신 플레이 저런 거 굉장히 좋네요. 좋죠, 네. 근데 저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바이라는 샘플을 들고 뭐 기여한 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상 리신에게도 갱도 밀리고 있으면서 드래곤도 두 번이나 뺏겼어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일단 맥 컨트롤 주력하면서 랭가가 좀 클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죠. 왜냐면 이미 탑타워 밀린 상태고 사실 랭가가 공급기가 있을 때나 로밍을 갈 수 있지 그 전까지는 그냥 사실 파밍하면서 크는 게 지금은 가장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리신 부르면서도 좀 살 수 있는 식으로 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카운터 정글링에 주력을 하면서 예언장애까지 마시고 있고요. 자 지금 기회예요. 일단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왜 안 쓰는지 쓰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아니 어제 썼거든요 진짜로. 네, 되게 잘 썼어요. 그러니까 쓸 줄 모른다는 건 말이 정말 안 되고. 네. 궁금하네요. 아이지는 또 플레이오프 확정인가요? 지난 시즌 뭐 이런 것 때문에 2위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어쨌든 스프링 1위라 만약 IG가 올라오게 되면 이제 반대로 W가 그냥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W가 떨어졌다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근데 어차피 랭가를 플레이오프를 진출하게 된다면은 지금 랭가 픽이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보스거든요? 글로벌 밴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기 사용했어요. 이속 늘리고 요음으로 뛰었는데 이거 지금 썼죠 쓸 때 쓰네요. 공 쓸 때만 쓰네요. 바이 궁극기 야 깔끔합니다. 순식간에 들어가는 거 보셨죠? 네. 데미지가 풀 체력에서 그냥 5분의 4가 날라갔어요. 네. 아 그럼요 써야죠. 쓰려고 픽한 건데요. 그럼요. 자 순식간에 2대2 동률이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글로벌 골드는 앞서 나가고 있는 LMQ입니다. 어? 베인이? 아니 베인의 상태가 키드는 이제 탑 빈데 와서 먹고 있고 지금 탑이 문제가 아닌데요. 아 랭가하고 바이가 빠르게 미드를 커버해주러 올라가네요. CS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카사스와 제드 40개 정도 벌어져 있는 상황. 그쵸 일단 지금 상황에서 LMQ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카서스예요. 굉장히 무난하게 잘 크고 있거든요. 네. 뭐 자크도 네. 그렇게 말린 것도 아니고요. 참 어찌됐든지 간에 약간 소강상태긴 합니다만은 글로벌 월드에서 이제 2000골 좀 넘게 앞서가고 있다는 것 그것도 LMQ에게 굉장히 희소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딜이 지금 템 차이가 3도란을 갔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지금 당장으로 좀 정말 시간이 와서 점점 더 크게 느껴지게 되겠죠. 지금도 보면은 뭐 뷰지워터의 적검 하나 단락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만 지나면 저 도란검은 그냥 인벤토리를 차지하는 트위치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스타이 팔 때 제 가격에 70%도 아니고 50%밖에 못 받는 좀 많이 효율이 안 좋은 어떻게 보면 중반대 효율이 안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코어템으로 빌지어터를 가야 되는 베인이 굳이 3도라를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겠고 근데 그 체력 80과 한 대 칠 때마다 5의 회복 정도의 조금의 공격력으로 그렇게 사실 이즈리얼 상대로 힘들 것도 없었는데 그렇죠. 네 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좀 의아하긴 합니다. 뭐 항상 근데 뭐 괜찮은 수는 그래왔으니까요. 그런 걸 좋아하죠. 그래서 떨어졌죠. 네. 아 이제 안 떨어졌죠? 아,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아 올라왔죠? 네. 아 3도라 좋네요.
3위로 올라왔던 걸로. 네, 꼴찌로 갬빗 게임과 이제 이지에서 이지가 네. 지고 갬빗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그렇게 거기까지 간 게 좀 몰락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갬빗 게이밍 하면 정말 뭐 최고의 팀 이런 느낌이었으니까요. 제가 정말 갬빗 게이밍 좋아했었거든요. 김동준 해설이 뭐 미친 듯이 좋아하죠. 이거 이걸 굴러서 다녔는데요. 이거 메타의 선도주자였어요. 네. 그렇죠. 정말 피해줬고요. 이거는 죽었죠. 터렛이 없어서 카사스까지 그렇죠. 카사스도 있고 불 돌아와요. 그렇죠. 잡히고 리지 눈파. 리지 눈파 있어요. 그렇죠. 맞았죠. 맞았네요. 잡혀요. 전멸까지 빠지면 죽었는데요. 노네미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예언쟁이하게 쌍버프까지 누르고 날라다닙니다. 맵을 마지막 날이라 그런가 선수들이 좀 정신이 없네요. 좀 계속해서 너무 의외라는 게 사실은 와 이걸 이기나요 뭐 이걸 지나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의아하다는 느낌이 너무 큽니다. 네, 그리고 진짜 카서스의 CS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잘, 그러니까 완전히 AI 수준으로 풀입하면 했거든요. 그렇네요. 그냥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지금 제드도 그냥 아예 포기했어요. 미드라인은 그냥 정말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갱크 한 번 없이 미디에서 먹으신 거 다 먹어서 서트팜이 다 하고 있거든요. 원래 한국의 프로게이머들끼리의 제드 대 카서스다 그러면 카서스 숨도 못 쉬는데 그쵸, 엄청나게 견제 압박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카서스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제드 앞에서 국민체조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CS 다 먹으면서 그래도 제드가 지금 막 로밍 다녀야 되고 000이요 제드. 이건 제드한테 정말 안 좋은 신호인데요. 제드 궁 눈에 한 번 발차기. 아 진짜 맘먹은 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예. 한국에서 만약에 고전파나 다대 이런 선수가 제드를 하고 있고 상대가 카서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 털에 끼고 그냥 딱콩딱콩하면서 CS만 먹자 뭐 이런 생각으로 길게 긴 호흡으로 운영을 할 텐데 지금 있으나 없으나 그냥 뭐 그림자 이상 취급받지를 못해요. 그러네요. 네. 그렇다고 제드가 딱히 뭐 한 것도 없어요 지금. 그쵸. 네. 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CS는 50개가량 밀리고 있어요. 물론 제드가 CS를 못 먹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쵸. 잘 먹었어요. 분당 CS 10개예요 근데 카서스가 괴물처럼 먹었어요 지금. 저 알렉스 직급인데요 전성기 때. 그렇네요. 그런 얘기가 또 슬퍼지네요. 전성기 때를 꼭 붙여야 되니까. 저 매일매일 그 롤킹 들어가서 M5에서 그 전적 검색해보고 아이템 따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만큼 정말 메타의 선도주자였고 지금도 나열을 하면 정말 나열할 게 많아요. 그 M5가 만들었던 메타들이. 근데 지금 3도란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몇 가지 실패한 것도 있죠. 유명한 겐자가 하는 것들. 지금 겐자가 다 실패. 뭔가 했더니 얼어붙은 망치가 그런 거 데캡이 나왔어요. 카사스가 상상 못했죠. 이즈리얼은 네. 얼어붙은 망치 마나문에 얼어붙은 망치가 나왔어요. 20분 때 자크 보통 자크 저러면은 지금 자크 던지는 건데 딜이 안 나와요. 그렇네요. 이거 패시브도 못 뺐어요. 죽여달라고 들어왔는데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한국의 스킬 이름으로 가장 안 어울리는 게 뭐냐면은 저는 카사스 이제 황폐하거든요. 황폐와 네. 사실 황폐가 그 부패 좀 더 그 느낌이 가까운데 황폐하면은 그 주변을 네, 금방 완전히 네. 초토화 시켜야 되는데 빨간 점 하나가 요 그 아주 작은 부분을 황폐니까 뭐 늑대보다 작아요. 개미의 뭐 개미 속을 황폐화 시키나 뭐 이런 느낌인데 딱콩. 지금의 황폐화는 좀 다르네요. 한 대한테 스칠 때마다 체력이 황폐가 되고 있어요. 확실히 이제 핵딱콩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프긴 엄청 아픕니다. 원래 그 포트리스에도 빨콩이 아파요. 그쵸. 빨콩은 네, 지금 카사스는 거의 빨콩 예전 수준, 예, 빨콩 수준. 포트리스의 빨콩 수준이에요. 게임 진짜 다행히 많이 하셨어요. 포트리스 하셨어요? 아 그럼요. 포트리스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포트리스의 빨콩은 특히나 이제 그 백샷으로 네 백샷에 바람 조절해서 네 그렇게 해서 정타로 맞으면 아, 한 방에 죽는 거죠. 뭐 오징어 같은 애들 한 방이에요. 네 잠깐 아 거세게 압박 들어오는데 벌써 미드 2차예요? 야 자크가 그냥 막 들어오죠? 네 한 걸 없는데 잘 들어와요. 어우 샤오 삼촌 우와 노인 공격 모르나요? 아. 저게 저 상태에서 지동콤 맞으면 피 다 날 것 같거든요. 23분에 300개 CS에요 뭘 먹었죠?
어 정말 저거 이걸 진짜 잘 먹었는데요? 정말 다 먹은 거예요. 한창 전성기 때 굶주겠다는 거죠 자크. 레이다가 백도어 중이거든요. 이거는 한타면 안 돼요. 일단은 올가미 당구는 그냥 허공에 쓰게 됐습니다만은. 자 근데 랭카프에 또 2차까지는 밀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밀게 지금 타워만 지키면은 이득 볼 수 있어요. 근데 타워 이너타워가 힘들어 네. 보입니다. 이렇게 타워가 그러니까 나가면 억제기도 나가는 거고 피디님 선택해야 되는데 아, 어 오히려 여기서 노네임 또 있어요. 어? 지금 노네임이 죽었어요. 일단은 일루전 그냥 잡고요. 어, 어, 어벤져 어벤져 자 좋아요 던지는데요 좋아요. 던지는데요 좋아요 더이. 좋아요 시간 끌었어요 지금 타워 부서졌는데 억제기 못 밀었어요. 이런 억제기 못 밀었는데 자 2차 밀었어요 지금 2차도 아 자크가 나와서 수비는 됩니다. 아 여기까지는 좀 아쉽게 됐네요. 근데 2차 충분히 밀었고 지금 사실은 랭가가 왔다 하더라도 오 가시가보시에요 지금 랭가가 사실 지키는 수비 왔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녹을 수밖에 없고 근데 랭가가 뭐 혼자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 치고는 템이 수수하네요. 네 요무의 주문 포식자 네. 뼈이빨 나쁘진 않습니다. 네. 사실 주문 포식자가 굉장히 애매한 템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리한 타이밍에 가면 딜이 안 나오고요. 사실 주문 포식자 아이템이 뭐 카서스라는 존재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제 생각엔 그냥은 이기고 있을 때 가는 주문 포식자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기고 있을 때 네. 저런 식의 어쌔신들이 주문 포식자 가게 되면요. 네. 원콤에 나올 딜이 안 나오게 돼요. 야만의 몽둥이에 비해서 사실 뭐 보호막의 효율이 좋은 거지 데미지 딜링의 효율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한타면 죽어요. 뭐 주문 포식자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아서 뭔가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뭐 만만한 그게 아니거든요. 네 마이크가 약간 꺼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세요. 네네. 이런 아무튼 이렇게 뭔가 주문 포식자의 그 아슬아슬한 쉴드로 인해서 살아남을 만한 지금 그런 딜량이 나오는 순간은 지나버렸다. 네. 근데 지금 카사스가 좀 더 지금의 진원고구 주문 포식자의 쉴드 뚫어버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카우스가 잘 컸는데 주문 포식자 하나로 살 만큼의 그런 아슬아슬한 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냥 죽이려면 암살해서 다 죽여버려야 되는 조합이면은 차라리 방관 있는 야만의 몽둥이 가가지고 그냥 뭐 백도어 하면서 암살 노를 보고 이런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를 녹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네.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뒤를 안 보는 암살. 그렇죠. 랭가는 지금 판테온의 마음으로 게임해야 돼요. 아, 다 죽여버리겠다. 버티 네. 뭐. 두 대 맞고 세 대 때리겠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두 대도 못 때리게 하겠다. 어차피 지금 카서스 진원공 맞으면 다 반피예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뭐 지금은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게다가 상위 팀의 메모셔스 야기 같은 경우에도 좀 가성비 가 좋지 않다라는 평가가 많이 들으니까요. 안쓰 거의 못 봤거든요. 메모셔스는 네. 진짜 너무 여유가 많아서 갈 거가 도저히 없다. 예전에 네. 카직스 같은 경우에 좀 썼었죠. 네네네. 이제 드래곤은 가져갔습니다. 킬 상황은 8-4 더블 스코어로 밀리고 있어요 IG가. 와, 이 호화 멤버 IG를 이렇게 농락하고 있는 LMQ가 네 지금 7위에요. 네 어떤 팀인지 여러분들 얼마나 LPL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아 여긴 정말 뭐 정글입니다. 갑자기 막 8위 팀이 막 1위 팀을 상대로 50분 경기를 펼치기도 하고 7위 팀이 26분에 CS를 331개를 먹어요. 그러니까 요것만큼은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개인기를 가지고 버티죠. 황폐 아. 오 황폐 한 방에 와 이거는 일단 지금 이렇게 오히려 끊어내야 되는 쪽인데요. IG가 곧바로 바론 트라이입니다. 글쎄요 이거는 랭가와 제드가 기적의 뭔가를 하기에도 카서스의 진영이 들어오기 싫어요 네, 여기 안에 이거 딱 한 대 맞으면 진짜 죽거든요. 앞 굴렀어요 메인 앞 굴렀어요. 야 이건 얘기 달라지는데요. 네 이거 좀 상황이 좀 이상해졌는데요. 네 많이 이상해졌죠. 나한테 자크 왔어요 자크 네. 왔어요 자크 궁이면 일단 카서스가 지금 고통의 벽 피해야 되는데 즈타이가 자 지금 버그스 타이밍 버그스 타이밍 아 피디지 랭가 부시에서 대기 탔는데 랭가 버그스 타이밍이에요. 오 나닥 딱 한 대 진원공이 있어요. 근데 잠깐 그래도 아 죽었네요 이거는. 아 잘 싸웠어요 나름대로. 네 끝이 좀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바론 사냥 막았고요. 네. 막았죠. 사실은 뭐 에이스는 다름없습니다. 일루전을 먼저 끊겼다가 나중에 살아나고 생각하면요. 어? 어? 우리는 지금 지구가 멸망해도 당장 바로는 먹겠다.
먹을 수는 있겠죠. 방해만 네, 없으면. 자이라와 리신이 오고 있어서 지금 자크의 체력 수급력이라면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 만들어지지 않으면 되거든요. 과연 일루션이 뭔가를 해낼 수가 있느냐. 이즈리얼이 만화움 타이밍이 좋긴 한데 지금 네, 다 나온 상황이라서 카소스도 5초면 나옵니다. 아 이거 일루션 못 오게 네. 이즈리얼이 지금 계속해서 네. 봐주고 네. 있네요. 어버튼 건틀릿이 있는데 오! 오! 방해만 했어야죠. 방해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네. 챔피언입니다. 뱅기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죽였을 거라고 죽일 수 있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마 이즈리얼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냥 오는 거 시간만 끌고 강타 스틸만 안 당하도록 랭가. 아 PDD 고통 받아요. 도망가요. 요무서 도망가요. 예. 어 그냥 버리네요. 버리는 게 자 이대로 네. 그대로 쭉 달리는 백도 가는 거야 랭가. 이대로 쭉. 원래 목표는 저 친구들을 허들처럼 넘고 백도를 가기 위한 거였어요. 장애물 달리기. 그렇죠. 너희 따위 나에게 아. 장애물밖에 되지 않아. 네 집 돌아갔어요. 쉬어야 돼요. 베인이 백도. 네 그렇네요. 너무 뛰기에는 좀 그 미니언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쳐가지고 베인들 다 귀환합니다. 키드 지금 급성장 빠졌거든요. 이러면서 타워 그냥 밀리고 이너타워 그냥 내줬어요. 아 카소스 제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룰루 거기다 카소스가 저 영겁의 지팡이가 워낙에 일찍 나와서 지금 카소스는 절대 손도 못 건드리고요. 그러니까 밖으로 빠져나온 이즈리얼 정도 암살을 해야 되는데 그러긴 딜도 아직 지금 이즈리얼 너무 강력하거든요. 아 지금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카소스 지금 체력이 영겁의 지팡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면서 다른 게임들에서 이제 뭐 보지 못했었던 어떤 그런 컨셉의 아이템들 스택류라든지 네. 그럼 저 영겁의 지팡이 시간 개념으로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게 하는 거라든지 저런 것들은 되게 참신한 것 같아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근데 보통 이제 스택류는 매자이라든지 비수레 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고 안 됐을 경우에 또 그만큼의 실패했을 때 페널티가 있는데 영겁의 지팡이 빨리 뽑기만 하면 아 그건 그렇죠. 네, 네. 페널티는 없어요. 네. 죽었을 때 뭐 사이언서드 스택이 다시 까진다거나 뭐 이런 것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이즈도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이 정도 되면 아이즈는 답답하지가 않죠. 오히려 마음 편하죠. 현자가 됐나요? 예, 원래 시험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 시험 당일날 마음이 편합니다. 굉장히 편하죠. 예, 근데 그게 어설프게 한 3분의 2 정도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죠? 어차피 안 할 거면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최고네요. 이 정도면은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자. 모든 거를 놓게 되고 네. 어디서 본 거 같은데 기억은 안 나요. 그러면 계속 후회하거든요. 아 좀 더 더 볼 걸. 여기 부분 더 볼 걸. 네. 아, 그죠? 네. 아예 깜깜하면 아 이게 까만 건 글씨고 하얀 없으면. 건 종이로다 이쯤 그렇죠. 되면은 해탈하는 거군요. 그렇죠. 주문 포기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백도 한번 해볼까? 나쁘지 않네요. 네. 요무 제트 샀네. 나도 한번 사볼까? 그런 거죠. 네. 자 한번 여기서 이것까지 밀리면 자, 뭐 여기서도 사실은 이걸 지키겠다는 생각보다 네 랭가는 버그로 하나 킬각 나오나 이것만 지금 보고 있을 거고요. 네. 오 이제 일루전 네, 자 그림하를 만들었어.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이거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도 됩니다. 네. 아 이것도 잡았어요. 랭가 잡았죠. 네. 자 여기서 대성공이야. 네. 방금 그림 빨아 빨아. 오 일단 패시 빠졌고요. 패시 빠진 게 아니라 잡았네요. 죽었어요? 네네. 어? 왜 랭가가 자이라한테 QE를 그 버그를 썼느냐? 네. 그거 말고는 잡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네. 어차피 지금의 IG는 손맛을 보는 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경기는 이제 거의 너무 끝난 거랑 다름없다. 사실 뭐 밖에 나가질 못하죠. 네. 사목잭인데요.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고등학생 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학생 주임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네네. 학생 주임 저 멀리서 오고 있어요. 바로 잽싸게 끄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 인생의 마지막 담배 그렇죠. 어차피 끝까지 빨아요. 아 어차피 죽을 거 그렇죠.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아 썩 좋은 인생이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모금을 쭉 빨아주는 그렇죠. 네
어차피 저 멀리서 선생님이 오고 있거든요. 나는 네네. 도망갈 수는 없어요. 어. 그래서 지금 당장 얼굴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지막 남은 담배를 음미하면서 피게 되는 거죠. 쭉 빨아들이는 거죠. 이거 솔직히 경험담인가요? 아. 지금 아이지의 심리한테는 거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게 진짜 LNQ 상대로 그래도 OMG는 이 피상대로 결국 이겼단 말이죠. 어! 렉이 있었기만 잡았어요. 일단 차이나 잡았어요. 좀 깊이 빠는 것 같은데요. 아 PDD 근데 한 번 다 했는데 어? 마지막 한 모금이? 이거 외침으로 살았어요. 냉가. 바위가 죽었어요. 진타이 냉가가 좀 아쉽네요. 냉가가 지금 진흥곡이 떨어지는데 우물로 막 돌아가는 건 있잖아요. 네. 학생 주임 왔어요. 주임 선생님이 왔는데 옆 칸에 화장실로 탁 숨는 거죠. 문을 잠그면서 혹시나는 혹시나 잡혔네요. 예. 잡힌 거예요. 그 안에서 밀폐된 공간에 도망가 봐요. 선생님이 똑똑 두드리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푸세식이요 모를까. 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굉장히 현대화가 됐기 때문에 화장실이 그렇습니다. 모두 네 푸세식이라 숨을 데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2013 LPL 마지막 날입니다. 세 번째 경기 IG와 LMQ의 경기는 LMQ가 1승을 추가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정말 마지막 경기입니다. YG와 팀 WE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Yeah.